아니, 뭐라고요? 무려 미국에 든 캐릭터들을 대거 입수했다고요? 브롤스타즈가 아니고요.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새로운 엄청난 브롤러가 나오나 싶겠지만 오늘은 브롤스타즈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브롤스타즈를 따라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게임 가져왔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이름하여 더 더스트 배틀. 누가 봐도 브롤스타즈 따라한 게임. 해피 게임. 자, 굉장히 일단 UI나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브롤스타즈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심지어 지금 뭐 게임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그 배경음도 안 나와요. 어찌됐든 오늘 해볼 게임 스타 더스트 배틀인데 보시면은 무료 상자, 메가 상자, 에픽 상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브롤스타즈 그 자체입니다. 일단 긴말 필요 없이요, 이 게임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전투. 오, 전투 들어가니까 드디어 나오는 배경 음악. 자, 일단은 게임 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겉으로 봐서는 브롤 그 자체예요. 전투. 게임 효과도 안 나는 전투.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이거 돈데? 돈에. 그리고 궁극기가 시간이 지나면은 찹니다. 알아서 궁극기 한번 써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이거 궁은 또 콜트궁이네. 이것저것 마구마구 짬뽕 돼 있는 엄청난 게임. 호다다다 호다다 궁극기 호다다자자자자. 여기서도 에임 실화예요? 이 지금 제가 하는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바운티, 브루스의 바운티 모드랑 똑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볍게 아승 아띠. 오, 이거 뭐 승리 화면까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캐릭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우와, 잭 뭐야 이거? 이거 갖고 싶은데? 뭐 전설 등급은 없는 것 같고요. 뭐야? 이거는 그 롤의 완전 이즈리얼이랑 똑같이 생겼네. 그리고 두 개짜리. 잭 라쳇. 오, 그 잭에서 진화한 버전인가요? 호호라 모모 왕.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상자 한번 까봅시다. 오, 나이스. 자, 이번에 제가 사용하는 캐릭터 루나거든요? 얘는 약간 힐러 컨셉입니다. 오, 스킨도 막 여러 개 있고. 마엘로. 얘는 뭐요? 얘는 부메랑 쓰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네. 오케이, 이번 판 루나로 가봅시다. 어허, 타워 공격 모드도 있네.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뭐 엄청난 게임이네요. 자, 봅시다. 자, 전투 각 잡혔고요. 이번 판 힐러로 갈게요. 와, 뭐야, 공격범이 실화예요 이거? 뭔데? 아, 이렇게 하트 뿅뿅뿅 날리는 거구면. 하트 뿅, 하트 뿅. 네 갈래로 하트를 날리는 그런 캐릭터. 아파, 아파, 아파. 오, 아파, 아파, 아파. 오, 아파, 아파. 오, 아파, 많이 아파. 궁극기! 후, 후, 후! 잡아버려! 야, 궁극기 개꿀이네. 자, 일단은 이거 잡아주고. 얘가 힐러 같은 경우에는, 자, 궁극기 역전각 잡자! 힐러 개사긴다, 이거. 자, 이렇게 빤선해서 근접 딜로 공격. 공격 근접에서 맞추면은 내 방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합니다. 잠깐만, 캐릭터도 죽고 나서 바꿀 수 있는 건가 설마? 아까랑 캐릭터 구성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애들이. 띠용 앞비용 앞비용 앞비용. 와, 공격기 가자. 하드 캐리 해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좀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게임이 좀 많이 뭐랄까 조작감이 별로 안 좋아요. 확실히 만들다만 느낌이 많이 나요. 효과음도 그렇고 뭐 베타 버전이라 어쩔 수 없긴 한데 좀 급조한 티가 좀 많이 납니다. 스킬 구성이나 이런 거 살펴보면 밸런스도 하나도 안 맞는 것 같고. 하이,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 얘가 개사기예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많이 아플 것이요. 오케이. 호, 어우 아파. 역전각 잡아줄게요. 자, 지금 한 번도 안 죽었어. 여기서 재능을 찾나요 저? 6초, 5초, 4초, 3, 2, 1. 아, 마무리. 뭐 so easy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상자깡 한번 해볼까요? 오, 새로운 영웅 잭 나왔습니다.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샵에서 우리 만원어치만. 오, 이거 개꿀이네. 에픽 상자. 자, 이거 사볼게요.
오케이! 스킨 조각 책. 어? 책 있잖아. 영웅 XP. 허잇. 마일로. 오케이! 새로운 영웅 또 스티븐 아 등장. 좋은 앤지 모르겠어 솔직히. 좋아. 일로와! 새로운 영웅 전설 레어 영웅 가자. 아농. 잭. 오 스킨까지. 자 그러면은 새로 얻은 캐릭터 한번 써봅시다 우리. 아 잭 이 녀석 한번 써보고 싶었어. 오 깐지나 깐지나 아주. 그 다음에 이름 미친 폭탄. 이름이 야농이구나. 아농이 아니라. 자 요렇게 한번 가봅시다. 데스매치 모드로 가볼게요. 어 이번 판 우리 팀에 또 잭 있네요. 아 근데 그 굉장히 좀 소리들이 사운드가 그 몇 개 안 추가됐다 보니까 굉장히 비어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 미사일 날리는 컨셉이구만. 오토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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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바로 궁극기 뻥뻥뻥뻥뻥. 와우 어이 허이 허이 많이 아프지. 오 빠스런. 어우 튀는 건 챌린저요. 어마 어마 어다다다다다다다 나 잡고 죽었어. 자 바꾸자. 이번에는 스티븐 스티븐이었나? 이게 맞죠? 어? 와 폭탄 던지는 거 뭔데? 아 이거 그거네. 다이너마이크 컨셉이구만. 어이 어휴 주변 싹 다 날리네? 맞추기가 좀 쉽진 않다? 데미지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 아우 뺨! 그렇지 많이 아프지. 아, 이 스타더스트 배틀 같은 경우에는 분대를 만들어가지고 죽는다 싶을 때 어? 뭐야? 랭 뭐예요? 갑분 승리했네? 어, 예 어찌됐든 뭐 이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너무 뜬금없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야농 얘가 궁금하네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가볍게 승리 갑니다. 또 레츠 고. 아 이게 게임이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이질감 드네요. 뭔가 플레이나 방식이나 이런 거는 브롤이랑 똑같은데 분위기가 약간 우주 컨셉이라. 자 이번에 야농이거든요. 약간 암살자 컨셉인 것 같은데. 오 그건 뭐야. 근접 캐릭터네 얘는. 화려해. 즉근해서 긁어. 아 긁어 아 긁어. 순식간에 죽었네. 어 이게 죽으면은 다른 캐릭터로 바뀌는구나. 자 부메랑 갑니다. 이건 또 뭐야 칼이네. 컨셉까지 그냥 거의 너 똑같네. 와봐. 아 얘는 부루 컨셉이구만. 빵빵빵빵빵빵. 아 맞네 부룩이네 얘는. 오버워치 예 컨셉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겼어? 너무 쉽잖아. 아 야농 야농 필살기 한 번만 제대로 봅시다. 야농 이번에는 야농으로 제대로 한번 캐리 해보자. 가자 불월 짝퉁 게임 넌 할 수 있어. 가자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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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 아 이거 별로 안 좋은디? 자 체력 좀 채울게요. 이 토네이도 뭐야? 오! 어우, 피 좀 채우자. 그렇지. 야, 이거 피 차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네. 자, 토네이도 스킬. 토네이도! 훌렐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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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
아우 빠스럼 우리 힐러 없어 힐러 메이데이 궁극기 각 궁각 나오나요 마무리 가볍게 아승 아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타더스트 배틀 즐겨봤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 말씀드릴게요 브로스터즈 하세요 게임이 너무 만들다 말았어 완벽한 브로를 하위 호환 짝퉁 게임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은 못 드리겠네요 그래도 뭐 궁금하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스타더스트 배틀이라고 영어로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